네, 인도나 횡단보도 위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 한 번쯤 본적 있으실 겁니다. 네, 보행자 입장에선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단속하기도 힘들고 또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다른 이용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움직이지 않도록 잠금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아 또 눈에 띈 전동 킥보드. 인도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까지 점령했습니다. 길 가는데 보행자들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수거 업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좀 자유롭게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행자들이 일단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동차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도와 이렇게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보시는 것처럼 개인용 이동장치를 위한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어플로 주차 완료 버튼을 누르자 금지 지역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니 킥보드 주차장이 주차 금지 구역 바로 옆에 조성된 탓에 GPS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의아한 상황. 제주도가 아, 도내 네. 곳곳에 130여 곳의 네네네. 개인용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홍보는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차장이 있는데도 바로 옆 도로나 인도에 세우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특별 단속 기간을 통해 100건이 넘는 불법 주정차 사례가 적발됐지만 견인 등 강제 조치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도민분들께서 주차 장소를 좀 많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런 거점들을 누구나 알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는 물론 개인용 이동장치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행정적 장치가 효과를 볼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